나중에 수술할 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형이 손을 다쳤어. 내가 어떤 걸 다쳤는지 너네가 맞춰봐 지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의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최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고등학교 과중에 진학 중인 서준호입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대통령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크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세상, 즉 인생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일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을 꼽자면 그게 의사여서 의사를 되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수업 열심히 들어서 땡시도 잘 보고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들뜨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벌써부터 좀 들뜹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1교시 해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 일단 해부로 실습을 하다 보면은 포르말린이 옷을 튈 수도 있고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운이랑 장갑을 착용해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해. 그래서 오늘 가운 입는 거를 도와줄 최영준님을 맞아주도록 해. 이야! 안녕하세요. 1, 2강사를 맡게 된 최영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묵은 가운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손을 씻는 거니까요. 손을 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 씻는 거랑 다르게 가운을 입기 위해서 손을 씻으려면 여러분은 빡빡 닦아야 됩니다. 팔꿈치까지. 이렇게 팔꿈치까지 닦은 다음에 물이 뚝뚝 흘러내려도 여러분은 항상 손을 항상 위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닦았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몸을 숙여서 최대한 손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들어 올립니다. 쭉 펼쳐주세요. 그리고 수건을 한쪽 면에 한쪽 손만 닿도록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위쪽 부분 닦아주세요. 위쪽 부분을. 우리가 닦았던 부분을 안 보이도록 두 번 접을 거예요. 두 번 접었으면 이제 한쪽 면만 팔꿈치가 닿도록 이렇게 감쌉니다. 감싼 다음에 팔꿈치를 넣고 닦아주세요. 다 쓴 수건은 버려주세요. 다시 또 손을 위로 향한 다음에 이제 가운을 입어볼 건데 가운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집어야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여기 팔 소매 부분을 손에 넣어서 들어줍니다. 오케이. 넣고 딱 잡은 다음에 펼쳐서 내려줍니다. 아이고, 거꾸로 들었네.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팔을 집어 넣을 건데 소매 직전에 딱 멈춰요. 그 다음에 손을 딱 잡고 혹시 저희 채널에 올라온 장갑 끼는 영상 보셨나요? 자, 장갑을 쭉 펼친 다음에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먼저 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갑을 왼손으로 들어서 거꾸로 향한 다음에 손목에 놓습니다. 이렇게 구멍 안쪽에 소매를 넣어요. 소매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쭉 빼시면 돼요. 요 끝만 묶으면 끝입니다. 네. 요게 떨어지도록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시면 됩니다. 끈을 잡고 당겨주세요. 종이를 버려주시고 이 끈이 길면 나중에 수술할 때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되게 타이트하게 묶는 게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완성. 자, 1교시 해부 수업! 아, 또 즐거운 보락 시간 및 해부학 시간이 왔는데 원래 또 공부라는 게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와야지 잘 되는 거지. 그렇죠. 공격적으로 맞아요. 한번 텐션 높여서 잠도 깰 겸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중앙대학교 본과 3학년 박진우라고 하고 이제 해부를 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오케이. 제대로 하려면 이제 엄청 오래 걸리니까 맛보기로 어떤 과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팔뚝 알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팔뚝이 아래팔이란 뜻이야. 여기에 세 층이 있는데 오늘 1층만 알아볼 거야. 1층에는 10개 근육을 알아볼 건데 세 가지를 알면 돼. 첫 번째, 우리가 노쪽이랑 좌쪽을 알아야 돼.
어렵지. 노쪽 좌쪽 모르겠잖아.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노쪽 좌쪽이 뭐야. 넌 삼국지 봤어? 삼국지? 봤어요. 네. 거기에 관우키가 몇 척이라고 나와있는지 알아? 척? 8척. 비슷해. 10척. 9척이야 9척. 자, 그 척이 뭐냐면은 2단이야. 아.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란 말이야. 그 1척이라고 해. 한글말로 하면 자야 자.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척골이고 한글로 하면은 자뼈야 자뼈. 아, 자뼈. 너네 눈에다가 이렇게 펴면서 딱 찍어본 적 있어? 어디?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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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지? 찌릿 쫙 오지? 찌릿. 팔 끝에 자신경이 지나다는 길이 있어. 팔꿈치를 딱 찧었다는 거 길이 쫙 눌렸으니까 신경이 지배하는 길이 쫙 느낌이 오는 거야. 뼈 모양 딱 봐봐. 무슨 모양이야? 이게 자뼈야. 그럼 이게 무슨 뼈냐면 노뼈야. 노뼈. 왜? 왜 노뼈야? 암기하기 쉽게 노 모양으로 생겼잖아. 아 와닿아요. 그치? 노 모양으로 생겼잖아. 자, 이게 노뼈야 알았지? 자 이게 자뼈 이게 노뼈야. 자 그럼 자쪽은 어느 쪽? 새끼손가락 쪽. 노쪽은 엄지 쪽. 자 벌써 한 가지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쪽에 있는 아랫팔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손목이 수축을 하면 올라가겠지. 그걸 우리가 굽혔다 폈다 라고 하거든? 해부한 경우야. 나도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손목이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그치.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이 접히면 어떻게 된다? 손목 굽힘근. 아 손목. 그럼 아. 이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돼? 손목 이쪽에 수축되면은 손목 펼침근. 손목 편근. 편근. 손목 굽힘근, 손목 편근. 굽힘근, 편근. 오케이, 딱 됐지. 규칙이 있잖아 이렇게. 좌쪽, 노쪽, 굽힘근, 편근. 이해됐어? 벌써 두 가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사진을 봐야 돼. 자, 딱 엄지 손가락 대. 엄지 손가락 딱 대고 이쪽 붙여. 하나, 둘, 셋, 넷. 따라해봐. 원노 긴자. 원노 긴자. 원노 긴자. 원노 긴자. 아, 끝난 거야. 그다음 뒤로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돌리면 이렇게 생겼어 근육이. 자 여기서부터 위노노손세자 따라해봐. 위노노손세자. 위노노손세자. 자 봐봐. 위노노손세자. 원노긴자 위노노손세자. 오케이 좋았어. 끝났어 이제. 왜 원노긴자 위노노손세자인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근육 뭐야 이거? 원. 원 엎침근.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이거 두 번째 손가락 올려봐. 다시 손가락. 원 엎침근. 원 엎침근. 오케이 하나 외웠어. 두 번째 이쪽이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 노쪽이라고 그랬어? 그럼 노쪽 그 다음 이쪽에 있으니까 손목 빙근 굽힘근. 그 다음에 모양 봐봐 길잖아. 그냥 긴 손바닥 좀 외워.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 세 번째 거 원노 긴 할 때 긴 손바닥 좀 외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어느 쪽에 있어? 좌쪽에 있으니까 좌쪽에 있지. 좌쪽 손목 굽힘근. 손목 굽힘근. 자 원노 긴자 됐지? 그렇죠. 오케이 벌써 긴자. 앞쪽 끝났어. 이제 뒤쪽 가면 돼. 이 근육을 이제 배우는 거야. 이 근육 이게 바로 윗팔에서 시작해서 노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윗팔 노근이라고 그래. 윗팔 노근. 와 저 남자 팔 근육 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남자 보면은 와 윗팔 노근 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뭐야? 긴 노쪽. 이쪽 뭐 근육. 어느 쪽이라고 했어? 이쪽. 노쪽. 그치. 노쪽 손목 편근이겠지? 근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 긴 거야 이건 뭐야? 긴. 긴 노쪽 손목 편근.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 긴 거 있으니까 당연히 짧은 거 있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으니까 뭐겠어? 편근이겠지. 근데 손가락 편대. 그럼 손가락 편근. 위 노노 손까지 했어. 그 다음에 손가락 폈으니까 새끼도 펴야지. 새끼 편근. 새끼 편근. 그 다음에 노쪽에서 시작해서 좌쪽으로 왔어. 그럼 좌쪽에 있으니까 좌쪽 손목 편근이야. 뒤에 있는 근육들이 좀 뒤에 있는 근육들. 다 했지 지금? 네네. 됐지? 자, 이 형이 손을 다쳤어. 내가 어떤 걸 다쳤는지 너네가 맞춰봐 지금. 이렇게 손이 있어. 펼 때 아파. 펼 때 아파. 이렇게 다쳤거든. 이렇게 세게 빡 됐거든. 그리고 이쪽이 아파. 어느 쪽이야 이쪽? 좌쪽. 그리고 좌쪽 손목 편근. 그치. 좌쪽 손목. 좌쪽 손목 편근의 힘줄을 내가 다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각자 근육마다 작용이 다 있다 그랬잖아. 손목의 편, 모음 이런 건 다 다친 거야. 근데 일단 되게 실생활에 연결해서 하니까 되게 재밌고 그렇지. 네네. 해부학에 이렇게 실생활 연결했으면 되게 재밌거든. 너네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따가 공부하고 땡시를 봅시다.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대생 TV 이승현입니다. 우와. 의대에 대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스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컬은 두개골이지. 머리뼈 아니라 머리뼈. 스컬은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위치 용어가 있어요 또. 네. 이게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뒤 아닙니다. 어? 맞아요. 안이 앞이고요. 네. 미디얼 레터럴이 있어요. 미디얼이 안쪽. 아 이게 안쪽. 레터럴이 가쪽. 아 가쪽. 그래서 이렇게 몸이 있으면 몸에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은 여기가
미디얼이고 얘가 레터럴이겠죠? 네네. 여기가 미디얼이고 얘가 레터럴이겠죠? 그 다음에 슈페리어, 인페리어 했어요. 이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뜻이고 디스컬 22개 중에 크레니얼 본, 그 다음 페이셜 본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8개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대로 쭉 있고 여기엔 14개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대로 쭉 있어요. 이제 다음에 그림에서 볼 건데 약간 한 개인 게 있고 두 개인 게 있죠? 네네. 이제 머리도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눠진 애들은 두 개씩 있는 애들이 있고 이것도 두 개씩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여기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친구가 한 개인데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뼈예요. 오디터리 오시클이라 해가지고 귀에 세 개의 뼈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이게 머리를 위에서 봤을 때예요. 머리를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되긴 해요. 자, 이제 이거 프론털 본이 있죠. 여기 컵 밑에 있는 컵 밑에부터 이제 입장입니다. 여기 두 곡 있어요. 왼발 보면 여기 라인 있는데 오블리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가서 나가면 돼요. 근데 뭐 코뼈, 슬러리 고기, 턱뼈, 끝! 쉽죠? 네. 아니 쉽지는 쉬운 않지만 건 아닌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땡시위라는 게 아가한테 사과를 보여주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사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네.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이 이 뼈 이름이 뭐야? 하면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막 어원 이런 거 막 설명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미안해요. 스테리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 프론탈, 스페노이드, 템포럴, 페리엔탈, 그래서 F, S, T, P 관련성 없어 그냥 외워. 근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땡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저, 와 망했다. 모르겠어. 와 장난 아니다. 오, 잘 썼네. 주석이랑 묶어봅시다. 내게 좀 더. 아 잘했습니다.